이름을 결정할 시간 특선! 자, 갑진년 새해에 새 음원을 들고 돌아온 두 팀입니다. 아, 청량의 근본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데뷔 13년 차 아이돌입니다. B1A4. 자, 그리고 마라마 토끼를 잔뜩 품었습니다. 뜨겁고 강렬하고 파워풀한 매력에 있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있지부터 좀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얼리너스 안녕하세요. 있지입니다. 우리 비오네이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레스토랑 비오네이프. 안녕하세요. 비오네이프입니다. 비오네이프 진짜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요. 한 분씩 좀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비오네이프 왓형 시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오네이프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둘째 산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산들! 네, 안녕하세요. 비오네이프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공찬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찬. 자, 우리 있지도 한 분씩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있지의 맏언니를 맡고 있는 예지입니다. 예지! 네, 안녕하세요. 있지의 류진입니다. 류진! 네, 안녕하세요. 있지 채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있지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나 씨까지. 야, 비오네이프는 진짜 오랜만입니다. 3년 만에 컬트쇼에 나오셨습니다. 야, 맞아요. 3년 만에. 3년 또. 만에 나왔어요. 네, 네, 너무 반가워요. 와. 작년 8월에 이제 산들 씨가 소집 해제가 됐죠? 네, 맞습니다. 민간이 5개월 차입니다. 이제 5개월 됐네요. 예, 어때요? 예, 어때요? 예. 나오자마자 계속 앨범 준비만 계속 한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정신없었는데 아 이제 앨범이 또 세상에 나왔고 네 이렇게 또 컬투쇼 나와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근데 네. 아니 전혀 뭐 나이가 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세 분. 아 그래요? 생각한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 그럼요, 감사합니다. 이제 02, 01, 03 이렇게 하니까 뭐요? 뭐라고? 뭐라? 네, 저희 연생이 이제 0, 아, 02, 아니야 연생 아, 그런 거 하지마. 그건 좀 그런 거 하지 말래. 저는 약간 이제 좀 뭔가 감회가 남다른 게 예. 저희가 딱 입대했을 때 있지 네. 분들이 데뷔를 하셨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아니 있지는 데뷔하자마자부터 터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완전 막났잖아요. 아 군대 안에서 TV도 봤겠네. 난리가 났죠. 난리가 군대 안에서 정말 우와 하면서 봤는데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게 되니까 참 진짜 연예인 보는 것 같겠어요. 네 뭔가 진짜 연예인 보는 느낌이어서 신기해요. 와 좋습니다. 있지는 1년 반 만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저희도 컴백 준비하느라 되게 바빴던 것 같은데 네 열심히 보내고 저는 있지 소식을 잘 알고 있죠. 아들이 워낙에 팬이라 오늘도 뭐 와 있어요. 같이 와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뭐 하고 있는지 아 제가 아들을 통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야 있지가 초등학생 때 B1A4가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반 친구 다 반하였어요. 진짜 진짜로. 진짜로. 와 이거 느낌이 감회가 있겠네요. 지우 씨도 그렇지만 있지 입장에서도 지금 저희는 엄청나죠, 진짜. 이거 서로 신기하겠어요 지금. 네, 신기해요, 신기해. 서로 신기하다. 초통령이셨어요. 완전. 어, 진짜? 네. 네 분 중에 B1A4 완전 찐팬 있습니까? 아, 올해 진짜 데뷔 때부터 안 좋아한 반 친구들이 다 B1A4 선배님 팬이었어요. 맞아요. 와, 감사합니다. 유진은 누구 팬이었습니까? 에이. 아하. 자,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B1A4. 앨범 홍보 한번 시원하게 하시죠. 그래 이제 제대로 해 빨리. 네, 아 이번에 저희가 2년 2개월 만에 앨범을 냈고요.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거는 3년이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타이틀곡 리와인드입니다. 리와인드라는 곡은 이제 제가 작사 작곡을 했고 직접 만들었고 그리고 약간 이제 그 뉴잭스윙 장르를 기반으로 약간 B1A4 뉴잭스윙 예 B1A4의 식으로 잘 해석한 좀 신나는 곡이에요. 그래서 어젯밤 꿈속으로 너를 찾아 시간을 돌려서라도 가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네 좋습니다. 청량의 근본이 뭔지 보여주겠다라는
포부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청량, 엄청 청량한 모양이에요, 이 노래가. 아, 아주 청량하고요. 네. 네, 저희가 약간 청량의, 아 맞다, 이 오빠들 청량이 근본이었지라는 얘기를 좀 자주 듣는 편이라서 네, 이번 앨범으로 저희가 다시 보여드리겠다. 네, 이렇게 좀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탄산음료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아주 막 톡톡 튑니다. 톡톡 튀어? 예예예. 예. 아, 마셔보고 싶네요, 어제. 근데 저는 한번 마셔보고 싶어요. 얘가 자꾸 뭐 청량의 근본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이제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왜요? 왜? 좀 청량할 수 있잖아요. 왜요? 아직 이제... 청량한가요? 아직? 네네. 아, 사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대로라니까. 네. 아 그래요? 이치한테 물어볼게요. 청량한가요? 네. 아 그럼 여기,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청량이 근본인 거예요. 여기서 사실 아니오가 나오면 되게 충격적인 건데. 그러니까요. 네. 네. 엎드려 절박기였어요. 근데 진짜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 어, 그치? 근데 아니오가 안 나왔으니까. 네. 네 예니오는 안 나왔어요. 예예예. 예, 예. 다행입니다. 와 문자 하나 읽어주시죠. 어, 민다영님께서 어머 생각해보니 있지 채령님 언니 채연씨가 비어네이퍼의 같은 소속사 후배네요. 아 진짜? 네 저희 막내. 아 네. 그래요? 네 저희 회사 막내가 맞네요. 언니네. 맞아요. 어. 야 이거 네. 참 왜요? 왜요? 아니 010203 하고 싶었는데 아 망했네요 오늘. 혹시 뭐 채연 씨 통해서 비어네이퍼의 미담 같은 거 들은 거 있습니까? 언니를 어, 통해서? 어 큰 오빠 같다고 진짜 잘 챙겨주신다고 어, 들었어요. 청량한 오빠들이 잘 챙겨주는구나. 네. 작은 오빠 같진 않고 네. 어, 큰 오빠 큰 오빠 같다. 아 어, 쇼케이스도 했어요 비어네이퍼? 네 쇼케이스 어제 했습니다. 저 오랜만에 했겠다. 네, 오랜만에. 네, 팬들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네, 팬분들 모시고 하는 쇼케이스가 저희가 한 8년, 7년 만에. 오랜만에. 예. 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쇼케이스에 온 모든 팬분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불러주셨다고. 네. 진짜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아니, 2만 명을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그 쇼케이스 당첨된 분들만 모셨기 때문에 뭐 엄청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특히나 저희 노래 중에 이제 네가 내 이름을 부를 때라는 곡이 있거든요. 곡에 맞춰서 불러드렸었습니다. 야 너무 좋아했겠다 팬들이. 아이 박지현님 문자 우리 공찬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공찬 씨한테도 말 시켜주세요. 목소리 듣고 싶어요. 고운 미성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공찬 씨도 말 좀 해주세요. 컴백 소감. 아 네, 어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하게 되어가지고요. 또 어제 팬분들을 만났는데 너무 행복하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첫 방을 시작하는데. 아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아 내일 모레부터 이제 첫 방 시작하는데. 네. 어 이번 활동 너무나 기대되고 팬들이랑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주 보겠네 이제 있지도. 아 그렇죠. 네. 활동 무대에서 자주 보. 아니 어. 내일 모레가 첫 방이면 지금 이건 방송이 아닙니까? 음악 방송. 음악 방송이겠죠. 예예. 네. 야 그러네. 아, 맞죠. 맞는군요. 아 그러네요. 네네네. 네. 예예. 이렇게 깐깐하게 또 이렇게 짚어주셨네. 네. 아니 그러면 저희는 음악 방송은 아닙니까? 음악 라이브 뭐 라디오 네. 방송. 예. 네. 춤 안 춰. 아 왜 그러세요?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요. 내일 모레 춤추러 가서. 이게 또. 저희가 지금 분위기가 개척교회 같아서 그렇지 오늘은 음악 방송이고. 예예. 예. 네. 아, 상당히 은혜스러운 방송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오늘 맞죠, 맞죠 여기. 오늘 춤을 조금이라도 안 출 겁니까? 아 출 겁니다 출 겁니다. 아, 예, 출게요 출게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됐습니다. 자 됐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예. 아니 그 전에 미니 8집 커넥트 전곡을 멤버들이 직접 다 만들었어요. 이거 신우 씨가 타이틀곡을 만들었고 와 산들 씨가 네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이 노래를 만들었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별은 없는 거야가 산들 멤버 전원 작사를 했고요. 네네. 홍찬 씨는 뭐 안 만들었어요? 아 저도 저 이거 작곡 작사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아 멤버 전원 작사. 네네네. 네네네. 그랬구나. 정말 뭐 애틋한 앨범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오랜만에 나온 앨범이기도 하고 또 이번 앨범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또 군 공백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한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직접 다 만들었는데 타이틀곡 선정에 있어서 네, 예, 누구 곡을 누가 하는 걸 할까?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선정은? 그건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라고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아 산들. 아 산들께 타이틀이 안 됐잖아요. 예예 예. 이거 예,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했는데 이게 된 거예요. 아. 예, 예, 예. 나 이게라니. 이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기께 된 거라고요. 예. 예 예. 욕심이 안 났어요, 산들 씨 곡은?
아 뭐 욕심이 안 난 거는 아니지만 근데 이번에 저희가 저는 계속 그 처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량은 근본이다. 예.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또 신우 형 곡이 어울리지 않겠나 해가지고 네, 이 노래가 네, 타이틀이 됐죠. 예, 이게 된 거죠. 네네네. 네네네. 네,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신곡 라이브. 어, 네. 바로 가나요? 예예예. 예, 예. 네, 무대로. 자, 신곡 라이브 비욘드 A4에 진짜 오랜만에 신곡으로 돌아온 리와인드라는 신곡, 신우 씨의 곡입니다. 아유 쑥스럽네요. 왜요? 왜 쑥스러워? 그냥 또 하려니까 쑥스럽네요. 연예인들 옆에서 하려니까 쑥스러워요. 범연한 음악방송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음악방송 살짝 춤도 좀 보여주십시오. 아 네네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네 됐습니다. 자 리와인드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야호! 네. 어젯밤 꿈속에서 널 만난 그 순간 아무 말 못하고 멈춰버린 그 순간 온몸의 세포들이 내게 널 잡으라고 신호를 보내 이상해 나도 모르게 찰나의 순간 반응해 나의 모든 게 우리도 말해 모두 이 조명이 아주 시켜지고 울거리는 심장 소리에 와 춤추고 약속할게 나 잊고 있게도 나 Rewind, Rewind 시간을 돌려서 어젯밤 속으로 시계 반응을 돌려 어젯밤 꿈속으로 찰나의 순간이었던 그때의 품으로 깰 수 없는 꿈을 꾼데도 그곳에 가시 버린 날 또 Rewind, Rewind 시간을 돌려서 어젯밤 속으로 빛이 조각될 그 어리쯤 그리 날 끌어당기는 view 이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너 like a You are so beautiful 이 꿈은 절대적 한계를 넘어 두려웠다 느낌의 너 거짓말이어도 좋아 지금 너와 함께 조명이 하나 씩 켜지고 누군가의 시각 소리에 너와 춤추고 약속할게 나 이 꿈이 깨도 나 Rewind, Rewind 어젯밤 속으로 찰나의 순간이었던 그때의 품으로 깰 수 없는 꿈을 꾼데도 그곳에 같이 버린다 했다 Rewind 시간을 돌려서 어젯밤 속으로 마지막에처럼 난 여기서 이 꿈에서 깨어나도 네 곁에서 너만 나는 secret number 불러줄게 어서 이대로 내 손 잡고 난 웃어줘 그리고 말을 say something You are so beautiful 같이 있는 지금 remarkable You are so beautiful 같이 있는 지금 remarkable You are so wonderful 지금 네 꿈에서 깨어난데도 You are so wonderful 지금 네 꿈에서 깨어난데도 예지 어때요 노래? 아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아 저 뮤비 나올 때부터 바로 봤거든요. 이미. 아 정말. 노래가 너무 좋고 딱 청량한. 청량해요? 청량하대. 방금 탄산음료 하나 마셨어요. 마셨어요. 나도 마셨어 지금. 네. 감사합니다. 와 내가 맞다니까. 아 정말. 유진 양이 문자 하나 읽어주시죠. 네, 592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와, 이런 상큼한 뉴잭 스윙이라뇨. 너무 좋습니다. 바로 플레이리스트 추가. B1A4 예전부터 노래 정말 잘 만드신다고 생각했었어요. 이번 활동도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근데 노래 진짜 잘 만드는 거. 아, 감사합니다.
뮤직싱이라는 그 장르가 좀 오래된 예전 장르지만은 되게 네. 요즘 분위기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어, 잘 만든 것 같아 신우 씨가. 아,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뮤직싱이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된 것도 사실 요즘 아 예전 기성세대 세대 분들한테는 되게 추억이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르이기도 어, 한데 요즘 분들한테는 되게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 장르인 것 같아서 가장 또 적절한 저희의 매력을 표현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267번님께서 근데 공찬님 그 바지가 좀 민망한데 찢어진 건가요? 어? 그 그런가요? 어디요? 사진 보이죠? 아, 중간에 뭔가 왜 왜 왜 계속 그걸 보고 계셨나 봐요. 예, 예. 노래 안 듣고 그걸 보고 있었나 봐요. 예, 예. 아. 예. 자, 5372님. 어, 갈색 옷 입으신 분은 지현우 씨 아닌가요? 우와. 약간 있다. 어, 있어, 있어.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봤어요. 예. 봤는데 민망합니다. 예. 왜? 아, 지현우 씨. 어, 잘 생겼잖아요, 우리 지현우 씨도. 또 잘 생겼는데. 아, 이거만. 야, 야. 그게 아니라 뭐 닮았다는 얘기 좀 듣긴 했었어요. 예. 아하. 선배님이랑. 예. 좋습니다. 어우. 778 하나님 산들님 군대에서 살 엄청 쪘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디가 찐 건가요? 이제 뺐겠지. 응, 뺐겠지. 예, 예. 컴백하려고 제가 그때 아, 내가 먹으면 도대체 얼마나 먹겠어. 군대에서 예, 생각을 해서 한번 먹어 봤더니 야, 많이 먹대요. 얼마 몇 킬로까지 쪘었어요? 90킬로까지. 진짜? 예. 쪘었고 어머머머. 원래는 아, 몇 킬로셨는데? 뭐 68 뭐쯤으로 들어갔다가 근데 예. 그 짬밥이 진짜 몸에 맞은 모양이구나. 짬밥이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소집 해제 공익이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예 아. 예, 바깥 사회 음식을 예, 많이 사회 먹어. 음식이 입에 잘 맞더라고요. 아. 예. 원래 잘 맞았지만 주로 뭘 드셨습니까? 뭐 주로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뭐 마라샹궈 마라샹궈 예, 봤어요? 와 그렇게 아. 이렇게 먹고 살이 쪘다가 에, 컴백 못하겠다 이제 가서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90kg였으면 못 할 뻔했네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뺐어요. 어, 네. 예전 그대로 모습이에요 그냥 지금. 아이, 감사합니다. 공찬 목격담이었습니다. 8733번님 얼마 전 박서연의 러브게임 회식 때 알바하는 가게에 오셨는데 너무너무 조금 드셔서 사장님한테 혼났어요. 메뉴 팍팍 넣으라고 했는데 형 때문에 혼났어요. 원래 소식의 왕이신가요? 아, 어? 아닌데? 아 소식의 왕은 아니고요. 그냥 그날 먼저 단체 그 회사 회식이 있어서 먹고 난 후에 와가지고 아,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아, 술만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아 러브게임 지금 고정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오래됐어요? 어 이제 1년 좀 넘었고요. 이제 거의 2년 이제 채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재밌죠? 그냥 게스트하고. 네 너무 재밌습니다. 어. 서현 누나랑 같이 즐겁게 하고 있어가지고. 예 서현 씨가 워낙에 또 아이돌을 좋아하시잖아요. 맞습니다. 현영 씨 혹시 문자 보이세요? 이동욱님? 네 보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채령님은 요새도 프링글스 과식하시나요? 야 저도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요? 프링글스 진짜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활동 중이라 붓기 때문에 짠 걸 조금 멀리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먹을 때는 몇 통이나 먹어요? 에? 많이 먹을 때 그렇게 여쭤보면 안 돼? 한 통요. 아 한 통도 진짜 이렇게 혼자 금방 다 먹어요? 아니면 나눠서 먹어요? 한 번에요. 한 번에 그걸 앉은 자리에서. 와 대단하죠.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 논란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김밥 한 줄 논란이 생겼습니다. 김밥 한 줄을 내가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또 제가 저렇게 말했다간 난리 날까봐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먹는 거다.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는 거다. 사실은요? 사실은 조금 배부르긴 합니다. 한 줄이? 네. 오. 와. 와. 와 진짜 부럽다. 90kg까지 갔던 그 산들 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줄 먹고 배부르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지. 그거는 축복이지. 자 우리 비욘에이퍼 노래 하나 듣고 우리가 4부로 넘어갈 건데 수록곡 중에 하나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노래 듣고 넘어갈까요? 산들 노래 들어요? 어? 제 콜로 갈까요? 그럴까요? 아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저기 그 네. 왜? 아 사실 저희끼리는 네. 시간을 지나 마주 안 너 할까 했는데 네. 네. 아, 지금 또 이렇게 던져주시니까 네. 아니 뭐 상관없어 뭐든 아 그래? 어. 아, 네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얼른 틀어 산들 예, 예. 내가 네 이름을 불렀어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들으면서 저희는 4부로 넘어갈게요.
바라보고 있는 나. 야 두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두시걸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두시걸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두시걸 투쇼. 두시걸 투쇼. 오로롤라 오래 오래 오려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두시걸 투쇼. 오로롤레 오래 오래 오려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걸투쇼. 열라리 여우 두시 탈출 걸투 오라라리 호. 야라라우리 오라라 야라라우리 오라라 두시 걸투쇼. 열라리 여우 두시 탈출 걸투 오라라리 호. 두시 앤 걸투쇼 빵빵빵. 자 걸투쇼 4부에 불려옵니다. 자, B1A4 이지와 함께 사부의 문이 열렸고요. 네, 제보가 하나 왔습니다. 민다영님, 공찬이 소식자 맞습니다. 맨날 닭가슴살, 고구마, 계란만 먹어요. 맨날? 맨날 이거만 먹어? 아, 이게 제가 평소에 제가 그냥 원래 스타일이 먹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와, 저런, 어떻게 그럴 저런 수 말을? 그래서 그냥 그리고 또 치우는 것도 귀찮고 먹는 것도 좀 귀찮아가지고. 아예 안 먹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 친구들이 먹기 편하더라고요. 닭가슴살 그냥 하나 뚝 뜯어서 먹고. 네, 뚝 뜯어서 먹고 그냥 쓰레기도 바로 버리면 되고. 부족한 영양소는 그냥 영양제로 먹으면 되고. 와. 그래가지고. 아니 이 친구들이 먹기 편한 게 아니라 아예 식단 전용이잖아요. 아 그죠. 어떻게 보면 식단 전용인데 저한테는 그냥 식사가 돼버린. 네. 아니 그러면 맛있대요. 너무 맛있대요. 저는 맨날 맛있어요. 맛있어서 맨날 먹어요. 닭가슴살이? 네.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까? 이거 거의 그래도 한 7년? 6년? 정도? 다른 게 안 땡기는 거야? 다른 음식들이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뭐 마라탕이나. 아 지나가다가 이제 삼겹살이로 고기 냄새 맡아도 오 맛있겠다 오늘 삼겹살 먹을까? 하자마자 집에 가면 바로 그냥 닭가슴살 꺼내가지고 먹고. 야 와 어떻게 세상에 세상에 닭들에게 한 말씀 남기시죠. 아 제가 또 닭띠거든요. 아 닭띠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몇 닭의 가슴을 다 당신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제가 아 많이 먹었네요. 자 이제 잇지 신곡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잇지 시간이에요. 자 언터처블 역대급 불맛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홍보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이번에 본투비라는 앨범으로 컴백을 했고요. 이번 본투비에 수록된 곡들도 정말 전곡이 많은데 그 중에서 타이틀곡 언터처블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 맞서 나가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강렬하네요. 네 아주 강렬합니다. 와 이게 좀 강렬한 느낌으로 컨셉을 잡은 거예요 일부러 이번에? 이번에 좀 다시 강렬하게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강렬하게 돌아왔습니다. 예. 이런 아이디어를 같이 멤버들이 같이 낸 거예요? 이런 컨셉으로 갔으면 좋겠다. 유진 씨. 예. 네. 저희도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런 타이틀곡을 받는 거에 있어서도 저희도 같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지 저희 의견도 함께 담긴 것 같아요. 와 이번 앨범이 뮤직비디오만 8편을 다 찍으셨어요 이거를? 네 맞습니다. 8편이요? 8편을 찍었대요. 산들 씨 너무 놀란 것 같은데요 지금? 8편이면 야 이거 야 이게 돈으로 액수로 치면은 지금 돈 얘기 돈 생각하는 거잖아 지금. 아 이거 계산이 안 돼가지고 요 깜짝 놀랐네. 와 왜 8편을 다 찍었어요? 다 뜰 줄 알고? 강렬하게 컴백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 좀 다양한 모습을 담은 뮤직비디오들을 내봤습니다. 아, 저도 사실 싱글 앨범이 일요일날 나왔는데 회사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자고 했는데 아,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야 돼서 난 안 찍겠다라고 했거든요. 야, 8편은 대단하다. 그러니까 팬들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수록곡들이 전부 다 뮤직비디오로 담겨 있으니까. 네. 고생하셨겠네요. 꽤 오래 걸렸죠 8편 찍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솔로곡들이 이번에 앨범에 수록이 됐거든요. 작사 작곡에 참여했던 곡들이 그걸 이제 하나 해놔서 4편이 아 또 4편이 있고 네, 사실상 단체로 한 거는 이제 4개 네, 이렇게 있는. 어떤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언터처블? 저는 이번 본투비가 본투비. 메가크루로 해서 퍼포먼스 뮤직비디오 몇 명이나 했어요? 36명 그리고 저희 4명에서 총 40명. 40명이에서 그럼 안무 맞추기가 되게 힘들었겠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안무 찍는 게 완벽하게 찍기가 되게 조금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와, 워낙에 춤을 잘 추는 걸 이지는 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솔로곡들도 각자 있구나. 네. 네. 어, 어떤 곡들이 있는지 한번 솔로곡들도 소개해 주세요. 유진 씨부터? 본인 곡. 네, 저의 솔로곡은 Runaway라는 곡인데요. 우리 아들이 꽂혔어요. 고맙다. Runaway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늘 밴드 장르의 음악을 참 좋아했어서 그 장르의 곡을 한번 써본 곡이고 내용은 되게 간단하게 그냥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뭐 이런 내용입니다. 좋더라고요. 반복되는 그 후렴구가 되게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잘하세요. 네, 채령 씨는 어떤 곡이에요? 저는 몽환적인 기타 사운드가 매력적인 곡으로 네, 그럼 곡으로. 저를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지금 솔직하게 본인이 그 솔로곡이라 이거 처음 들어봤을 때 느낌을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제가 같이 썼는데요. 본인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네. 곡이구나. 네. 유나 씨. 네, 저는 Yet But이라는 곡입니다. 희망과 but. 용기를 담은 통통 튀는 곡입니다. 뭐가 통통 튀어요? 곡 분위기와 비트와 제 목소리가 통통 튀는 곡입니다. 귀엽다. 얘기하는 게 Yet But이라는 게 영어죠, 영어? 네, Yet But. 옛날 친구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니요. Yet But. 그렇죠. 옛날 친구 얘기한 게 아니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언어 유희. 옛 버시 아니고 아직 그러나 뭐 이거잖아요, 그죠? 예. 옛 버. 조금 영어식 발음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듣기만 하면 아마 여기 계신 어른분들 중에서도 예뻐 옛날 친구를 얘기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유 제목 참 잘 지었다. 다시 제목 한 번만 다시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예뻐입니다. 그건 예뻐잖아요. 네, 예뻐입니다. 예뻐이 아니라 예뻐입니다. 예뻐. 예뻐. 뭐가 다른 거죠, 여러분? 자, 예지 씨. 네, 제 솔로곡은 Crown on My Head라는 곡인데요. 저희 있지 엔딩 포즈인 크라운 그 왕관 포즈에서 영감을 좀 받아서. 왕관을 쓰는 과정까지 정말 어려웠지만 나는 이 왕관을 지금은 충분히 쓸 자격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메시지 좋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역대급 활동을 시작한 있지의 타이틀곡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언타처블. 무대로 이동해 주고요. 자, 있지의 무대는 언제나 열정적입니다. 오늘의 신곡도 안 들어보신 분들 한번 꼭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노래 너무 좋습니다. 있지의 언터처블 Born to Be라는 앨범의 타이틀곡. 언터처블입니다. 예. 자, 신우 씨. 예. 직접 보세요, 직접. 가까이서. 아니 못 보겠어요. 안돼. 못 봐. 제일 가까이 계시잖아요. 지금.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언터처블. 절대 못 건드려 어디 날 한번 지켜봐 이미 난 몰아쳐 I'm on fire 나를 막는 건 누구든 내겐 아무런 의미 없을 뿐이야 Why not 난 자신 있어 뭐든 Show what I have 날 알수록 놀라워 멈출 생각 따위 너 그럴게 없다고 Yeah I gotta go Baby keep your eyes on me 집 따윈 안 봤나 끌린 대로 가 만족할 때까지 상대가 원한 길로 You know I'm a scare Wow 이미 난 몰아쳐 I'm on fire 나를 묻는 건 누구든
내겐 아무런 의미 없을 뿐이야. Why not 난 자신 있어 모든 show 알아한 날 알수록 놀라워 멈출 생각 따윈 없거든. Hey I'm untouchable. 너가 서지 못한 시작 됐어. 지금 feel better. Just go on and on. Let's go now. 쉽게 나가 어떤 것도 I don't care about. I'm untouchable. 겁날게 없잖아 원해요 그대로 take it.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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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dy. Nothing can stop me. Not no nobody. Hey yeah, nobody. No one can stop me. 한계 없이 run. Here we go now. I'm untouchable. 막을 서지 못해 시작됐어. 나의 flow. I'm untouchable. 꺾이지 않는 폴.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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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dy. 막을 수 없어 nobody.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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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dy. Nothing can stop me, no nobody.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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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dy. 막을 수 없어 nobody.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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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dy. Nothing can stop me, no nobody. 좋다 좋아. 시우 씨, 예, 시우 씨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저는 정말 뭐... 한 번을 안 쳐다보고 등을 쥐고 있네. 아 예, 저는 못 쳐다봤어요. 저는 저기 그 콘솔 쪽에 감독님 봤어요. 감독님, PD님 보고, 예, 그랬어요. 그래 어떻습니까? 노래 너무 좋은데요? 와, 예, 아유 미안, 죄송합니다. 노래 너무 좋고요. 아, 네. 확실히 있지 분들의 매력이 잘 사는 곡인 것 같아요. 그래요. 공찬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무리무리. 너무 멋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멋있었죠? 네, 아 안무 그 각들이 역시나 안무를 그렇게 많이 안 쳤는데. 아 그래도 그 살랑살랑 쳐도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너무 잘 보여가지고 멋있습니다. 메보가 보기엔 노래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메보 메인 보컬 너무 잘하는데요? 메보가 본다고 뭐 다릅니까? 다 똑같습니다. 아 1, 2, 3, 5번님께서 이 노래 제목이 옛 버신이라고요? 너무 좋네요. 예, 옛 버스는 우리 유나 씨 솔로곡이고요. 네, 언터처블이었습니다. 네. 헷갈리신 분들이 많아요. 예. 지아영님, 칼각 내려놨다면서 착착 맞네. 그러니까. 자, 1630님 거 이거 우리 신우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네, 1630님, 있지 언터처블 라이브 너무 판타스틱 엘레강스 따봉이에요. 저희 언니가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내다가 있지 팬되고 우울증 약도 끊고 토코발랄 완전 밝아졌어요. 있지 너무 고마워요. 꾸벅. 우울증 약을 끊었대. 와. 와, 선물 하나 저희가 뽑아드릴게요. 좋아요. 이거 예지 씨가 하나 뽑아. 네. 자, 예지 양이. 이거 맨날 왁싱만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내복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도 왁스보다는 왁싱보다 낫죠. 네. 하나 더 줘요. 하나. 하나? 자 유나 뽑아봐요. 와 우울증 약 끊으신 거 너무 축하드려요. 네. 자 뭐예요? 아이고 식빵이요. 식빵 내복 입고 식빵 드세요. 자 0704님 요거 우리 채령이 읽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들님 팬인데 우연히 오게 된 컬투쇼의 게스트가 비어네이프라는 것을 보고 오는 길 내내 너무 설레었습니다. 설렜대. 오는 길 내내 설렜대. 2019년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 DJ 하실 때 저희 학교 저희 반에 공개 방송 오신 적이 있어요. 잠시 배웠지만 너무 인간적이시고 따뜻했어요. 그 이후 저희 반 아이들과 산들님 뮤지컬도 보러 갔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보다니 너무 좋습니다. 새 앨범 많이 듣고 응원하겠습니다. 와 대박. 저 어디 계세요? 0704님. 아. 와. 와. 대박. 안녕하세요. 마이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이크. 예,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이때 산들 씨를 보고 비어네이프 입덕을 하신 거예요? 아, 원래도 좋아했었는데요. 네. 그날 공개 방송 찍는데 되게 길었는데 아이들한테도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해주시고 네, 노래까지 불러주시면서 되게 매너 좋은 모습이 아이고. 네, 정말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이 정말 너무 좋아해서 잊지 못할 추억이라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 선생님이셨구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아이고 야, 어떻게 기억나시죠 이때? 네 기억나죠. 네. 우리 선생님께 산들 씨가 직접 선물 하나. 아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와와. 제가 이거 뽑기 운이 정말 안 좋거든요. 여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괜찮습니다. 네? 제일 좋은 거는요. SBS 방송국을 드리는 게 있어요. 아. 뭐예요? 야 이거 시간 칫솔. 네. 좋습니다. 이제 하나 더 뽑아요. 하나 더요? 네. 하나 더 드릴게요. 예. 네. 시간 칫솔이. 예. 오 이거 좋아요. 뭐요? 마트 상품권. 마트 상품권.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목격담이 하나 왔습니다. 7246님 예전에 야구장에서 유나님을 봤어요. 테이블 밑에서 몰래 치킨이랑 맥주를 드시던데. 뒤에서 다 보였어요. 그냥 편하게 드시지 왜 테이블 밑에 놓고 이렇게 드셨을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예? 야구장에 야구장 강 적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저 맞아요? 예,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무섭게 그래요. 그 7246님 아 치킨은 아마 제가 먹었을 텐데 네. 몰래 아마 먹었을 거예요. 왜 몰래 먹어요 그걸? 그러게요. 맥주는 드신 기억이 없고. 네, 맥주는 아마 제가 네,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양주는 와인은 양주를 소주는 막 이래. 뭐 다른 음료였겠죠. 그렇겠죠. 네. 색깔이 이제 노라니까 이제 맥주로 봤겠죠. 네. 619 3번님 공찬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목격담은 아닌데 비언에포 공찬님 여기는 순천입니다. 저랑 같은 과 현준이 오빠가 공찬과 아는 사이라고 하는데 진짠가요? 믿을 수가 없어. 아, 네 저는 네 전라남도 순천 사람이고요. 현준이요. 진짜? 이 현준이가 만약에 그 제가 아는 현준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친구거든요. 그럼 네. 맞겠지. 네, 근데 아는 사이라고 했구나. 친구라고 친한... 안 하고. 아, 그게 서운한 거구나. 좀 서운하네요. 아. 근데 근데 성이 뭐야? 성이? 어? 박현준. 박현준. 6194님 박현준 맞습니까? 네, 다시 한번 문자 예, 보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십시오. 오이 궁금하다. 자 그리고 0078번님께서 최령님 요즘 주식근황 궁금합니다. 주식근황이요? 주식하세요? 아니요. 예? 네? 이게 무슨 얘기인데 왜 이런 걸 물어보지 이 사람이? 왜 물어보시지? 아 주식을 해본 적은 없어요? 있는데. 아 뭐야? 요즘은 안 하시고? 요즘은 저는 없다 치고 있어요. 아 그냥 묻어두는 거야 그냥? 네. 아 없다. 혹시 네. 본인 회사 주식도 각 뭐 넣은 게 있습니까? 굉장히 소량을. 소량. 굉장히 소량. 아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이거 하나 사가를 사는 거예요? 누가한테 물어보고 사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공부를 샀었어요. 아주 옛날에. 옛날에. 옛날. 그럼 지금까지 묻어두는 네. 거예요? 네 묻어두. 몇 년 됐어요? 지금 한 2년 3년 됐네요. 3년 됐어요. 네. 2년 3년 됐으면 안 쳐다봐. 안 쳐다봐요. 2년 3년 됐으면 굉장히 많이 지금 마음이 아픈 상태일 거예요. 맞아요. 맞아. 딱 그때 쳐다본다면서 무슨 마음이 아파. 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사 주식은 좀 많이 올랐나요? 네, 효자예요. 근데 소량이잖아. 소량이에요. 아 그리고 류진 씨는 소통 어플을 시작한 우리 박진영 형님의 유료 그 어플을 네. 구독 중이라고 하던데 이게 뭡니까? 사실 정말 구독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게 구독을 하면은 구독한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유료 어플이에요 네. 이게? 네 유료예요. 무슨 소통을 하는 거예요? 월에 4,500원. 박진영 씨랑 무슨 유료 소통을 해요? PD님이 이거 와 사진을 진짜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본인 사진을? 집 사진. 아, 네, 일어나가지고 풍경이 너무 좋네요. 그런 거 네, 찍어서 네. 올리시고. 그걸 왜 유료로 했지? 그러면 이제 댓글을 이제 달면은 그걸 또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건데 정말 구독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광고가 뜨더라고요. 어머머머. JYP 버블 시작하라고 이렇게 떠가지고 너무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 네 분 중에 본인만 하신 거예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떤 어플인지 들었는데도 그렇게 궁금하지가 않은데. 아 약간 PD님은 어떤 말투를 쓰실까? 아 그런 것 때문에. PD님은 잘 자라고 할까? 개인적인 이제 어떤 궁금증 때문에 하게 됐구나. 네, 좋은 어떤 사람인지. 하실까? 어플은 이제 지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까? 이제 슬슬 흥미가 떨어지긴 했어요. 다른 멤버분들은 없습니까? 안 궁금해요?
같은 생각입니다. 아, 저와 같은 생각이군요. 예. 아, 이제 투어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 있지? 맞아요. 예예예. 예, 예, 예. 올라오세요. 언제 합니까? 일정을 좀 알려주세요. 저희 이번에 2월 24일, 25일 서울에서 먼저 시작. 네, 서울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잠실에 있는 그. 어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실외 말고 실내. 네, 맞아 맞아요. 예, 체육관에서 그죠? 네, 맞아요. 역시 정확하십니다. 지난번 월드 투어 때는 미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중국, 태국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월드 투어 스케일이 더 어디로 가나요 이번에는? 안 가시는데 네. 가는 데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서 아마 남미 유럽 쪽으로. 남미 유럽? 채령은 왜 놀라요? 왜, 몰랐어요? 뭐야? 나 뭐야? 나 약간 당황했어. 채령 왜 그래? 왜 놀라는 거야? 나 말 잘못한 줄 알았잖아. 다른 팀인 줄 알았어요 네. 지금. 남미 소식은 지금 처음 듣는 거. 좀 더 많은 분들을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근데 왜 놀란 거냐고 지금. 이게 원래 표준 대답이었어요. 네. 야 거기까지 얘기하면 되는 거야. 얘기해서 놀란 거야. 이게 주신 답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윤나가 더 얘기한 거구나. 윤나 씨 어떻게 하죠 이제? 그러게요. 앞으로도 또 추가될 나라들이 있으니까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를 일단 듣고 와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자 이번 주 내내 어제도 양문형 냉장고 한 대를 쐈는데 오늘도 냉장고 한 대를 쏩니다. 와. 자 가장 재밌는 문자나 인터뷰를 잘해주고 재미있었던 분께 드리는데요. 1일 1냉장고 드리는 초특급 이벤트 오늘의 냉장고 받으실 분을 발표합니다. 아까 장명소 할 때 김춘자 씨가 문자를 보냈죠. 김춘자 씨가 내 남편 이름 판용이요 이렇게 하신 분 있잖아요. 춘자와 판용이 큰 웃음을 주셨던 바로 김춘자 씨께 냉장고를 쏩니다. 대박. 문자 하나 보내고 이게 문자 칠판 이름 부부의 성함이에요. 실제로 두 분의 춘자랑 판용이. 자 춘자 씨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이지부터 인사 좀 이제 해드릴게요. 오늘 나오신 예. 아 네 오늘 또 이렇게 컬투쇼에 와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서 너무너무 저희도 즐거웠고요. 네. 저희 이제 앞으로 있을 언터처블 활동도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비욘에이퍼도 자 누가 대표로 예 저희 비욘에이퍼가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리바인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 또 형님들 봐서 너무 반가웠고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뮤지도 고생 많았고요. 네 저는 다시 화요일날 돌아오겠습니다. 자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도 뮤지방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고요. 김춘자 씨가 문자를 보냈어요. 와 저 반용아 나 냉장고 탔어. 대박 대박.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자 내일 다시 찾아뵙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 Hello, hello, hello.